와, 토시살을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인데요. 양념해가지고. 그리고 해산물 5코와는 짠.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TV 참PD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주 신기한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막 검색하다가 약간 득템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빠바밤. 바로 전철호 씨의 토시살 갈비입니다. 이 제품은 홈쇼핑 같은 데도 많이 팔고 있고 지금도 온라인에 팔고 있는데 어떤 게 특이점이냐? 제가 가성비 좋은 아이템을 막 찾다 보니까 떠리몰이라는 어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플을 받아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막 70%, 80% 아니면 50%씩 약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덤핑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폭풍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철우 토시살구이 300g 가격이 3팩에 9,800원입니다. 토시살이면 소고기거든요. 그리고 호주산 소고기인데 3팩에 9,800원이라 와, 믿겨지지가 않는데 일단은 또 무료 배송이에요. 와, 그러면 이 토시살구이 한 팩에 3,300원이란 얘긴데 일단은 가격 미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유통기한 너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9년 6월 19일까지입니다. 아직 한 4개월 가까이 남았다는 점 그럼 충분하죠. 그리고 사실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이 제품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제품만 한정으로 팔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정식 판매가는 17,000원 정도 해요. 근데 택배비 플러스 되면은 한 2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혹시나 맛이 변질된 건지 제가 한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냉장해동한 상태고요. 한번 내용물 까볼게요. 보시면 내용물은 이 정도인데요. 고기 양을 보니까 60%만 고기고 나머지는 양념이라는 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해서 토시살 둘. 자, 다 넣는데요. 약간 그냥 양념갈비 같은 비주얼이에요. 일단은 요거를 졸이듯이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떠리몰에서 한 가지 더 있길래 가져왔는데요. 그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빠바밤. 아, 요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해산물 5코와라는 겁니다. 일단은 원래 가격은 한 팩에 12,900원인데요. 1 플러스 1 해서 12,900원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 30개가 들었으니까 1 플러스 1 가격으로 하면 요거 한 칸 400원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코아가 뭔지 궁금하신 분 많을 텐데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약간 찹쌀밥 같은 거고요. 팥밥 이런 걸로 쓰이기도 하고 뭔가 요즘 쓰이는 말은 약간 영양밥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찐밥 같은 건데 이 야자 잎 속에 밥을 해놔가지고 저희는 이거 자연 해동해가지고 쪄서 먹는 밥이에요. 그러니까 해산물 영양밥이란 얘기겠죠. 요것도 한번 데워볼 텐데 찌셔도 되고요. 저는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간편하게 한번 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열어보면 이런 느낌으로 새우하고 콩하고 가리비도 들어있고요. 해산물이 오징어도 들어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 상태로 한번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어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와, 토시살을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인데요. 양념해가지고 그냥 양념 돼지 목살 같은 약간 비주얼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해산물 오코아는 짠. 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찹쌀이거든요, 이거. 야, 먹음 직스럽겠죠. 근데 양이 조금 아쉬운데 한 두 입 정도 될 것 같은데 같이 먹어볼게요. 자, 다 구웠습니다. 일단은 이 밥은 진짜 한 입에 우걱우걱 먹으면은 한 입에 들어갈 정도고 왠지 뷔페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요. 그리고 약간의 그 새우 향이 나면서 찹쌀이라서 그런지 반뜩반뜩합니다. 일단은 고기 맛이 가장 중요한데 토시살 한번 먹어볼게요. 큼지막한 덩어리로 비주얼은 이런 느낌. 일단은 씹으니까 토시살은 맞는데 이 토시살에서 쿰쿰한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요. 양념은 깔끔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무난한데 유통기한이 뭐 4개월 남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고기 자체에서 제가 그동안에 먹었던 토시살에서 느낄 수 없는 약간의 고기 누린내, 소 누린내가 꽤 납니다. 그리고 이 토시살 부위가 굉장히 비싼 부위거든요. 호주산도 굉장히 비싼데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혼술하려고 해도 한 두 팩은 따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일단은 그냥 먹으면은 그 돼지 냄새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양파 쌈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양파 넣고 고기 이렇게 올리고 마늘까지 참! 참! 참!
양파쌈 소리 들려드릴게요. 소리 들리세요? 이상 못 먹는 심줄 같은 것도 들어있다. 양파쌈에저도 가려지지 않는 이 냄새. 제가 웬만하면 다 삼켜 넘기는데 여기에 있던 이 심줄 같은 게 안 넘어가. 자, 일단은 그거 내비로 두고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요거는 뒤에는 굉장히 오징어도 씹히고 콩도 씹히고 찹쌀의 그 쫄깃쫄깃함도 좋고 새우의 탱글탱글함도 좋은데 이 야자 입에서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먹자마자 약간 무슨 풀향 같은 게 확 올라와서 이 처음 향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 느껴지는데 계속 씹으면 그냥 없어지고 짭짤하면서 맛있는 영양밥이에요. 오, 괜찮긴 하네. 근데 저는 이거는 맛있습니다. 요건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이건 맛있다. 이번에는 깻잎에다가 토시살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마늘 두 개, 김치까지 딱 이렇게 덮어서 자, 이런 느낌으로 먹을게요. 참, 참, 참. 아. 제가 오늘 이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고 이것도 준비했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사실 저번에 빨간 뚜껑님 오셨을 때 이 생와사비 주고 가셨거든요. 아제네 와사비인데요. 이거는 중국산 와사비예요. 이제 일본산은 굉장히 비싸고 중국산 이 두 뿌리에 9,800원인데 이거까지 해가지고 맛있게 먹으려고 했었는데 어우 소에서 이 누리 있는가? 어우야. 일단은 가져온 거니까 먹을게요. 자 이렇게 강판인데 위쪽 이렇게 갈아주고요. 도 흘리고 도 흘리고. 자 이렇게 위에 갈리죠. 잘 갈리죠. 이렇게 갈아주고 반대쪽 위아래로 갈아줘야지 매운맛과 단맛이 조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생산됐죠. 요거를 긁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생산된 와사비 이렇게 놓고 이런 느낌으로 먹어볼게요. 이 와사비로도 가릴 수 없는 누린내. 안 가려지네요.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영양밥 하나 때려 놓고요. 고기 올리고 이렇게 마늘 두 점, 김치. 자, 막잔하겠습니다. 참, 참, 참. 자, 오늘은 떠리몰에서 떠리를 하고 있길래 산 겁니다. 유통기한 4개월 남은 전철우 토시살 구이를 3팩에 900g 이거든요. 9,800원 무료 배송해서 먹어봤는데요. 일단은 누린내 납니다. 누린내는 확실히 나고 식감도 괜찮고 다 양념도 맛있지만 고기 자체에서 누린내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와사비를 발라도 누린내가 나고 마늘 고추장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양파도 굉장히 센 거고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걸 다 섞어봤지만 끝에 누린내 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아 나는 토시살 정말 좋아하는데 누린내조차도 좋아 고기가 너무 좋아서 그러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됩니다. 가격이 워낙 싸니까요. 그리고 이 해산물 오꼬와 저는 괜찮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걸 식사로 드시려면은 최소 5개 드셔야 돼요. 근데 맛은 있는데요. 처음에 맛이 약간의 뭔가 풀리페 쿰쿰하이랄까? 그거만 감당을 가능하신 분들 베트남이나 어디 가서 이런 밥 먹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의 이국적인 냄새가 있다. 그래서 그거 감당 가능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씩 톡톡 데펴가지고 먹으면 찹쌀 좋아하시는 분 이거 괜찮습니다. 30개에 13,000원에 무료 배송이면은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떠리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찾아보면은 득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제가 떠리몰에서 하나 더 샀거든요. 피자 10판에 9,800원이라고 무료 배송이길래 샀는데요. 그것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